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아니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명예현장입니다. 여러분들, 자, 오늘 찍을 영상은요, 로지텍 G900, 저번에 겐지 감도찾기 영상에 이어서 댓글을 보니까 로지텍 G900을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어떤 기능이 있는가 또 해서 뭐 오버워치에 정말 또 좋은 마우스인가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로지텍 G900, 일단은 가격은 약 20만원 상당히 비싼 마우스, 하지만 비싼 만큼 제 값을 하는 마우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유무선이 둘 다 되는 아주 아주 좋은 마우스입니다. 여러분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땐 무선, 어떨 땐 유선, 그리고 유무선이 차이가 없어요. 반응 속도 차이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무선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우스겠죠. 자, 그리고 최고급 센서를 또 탑재하고 있는 마우스이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건 일단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비싼 만큼 좋은 걸 하겠죠. 예. 자, 그리고 저번에 제가 겐지 감도찾기에서 또 말씀드렸던 뭐 DPI 설정법, 최대 DPI 이제 200에서 12000까지 프리하게 설정도 가능합니다. 자, 우선은 뭐 자기한테 맞는 감도 쓰고, 맞는 감도 찾아서 맞는 감도 쓰고 게임 플레이하는 게 가장 또 좋게 여러분들에게 또 오버워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석양이 친다. 자, 저번에 또 소개 드린 거는 다른 영상도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은 좀 세세한 기능을 좀 알아볼 거예요. 자, 제가 저번에 사용했었던 로지텍 기능이죠? 게임 소프트웨어 기능,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이렇게 또 안 나오네요. 잠깐만요. 아무도 얘를 이렇게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 되나? 됐다. 아, 이게 제가 화면이 24인치로 바꿔서 좀 작네요. 자, 우선 보시면은 DPI 설정. 저 같은 경우는 DPI 800에 그 다음에 마우스 폴링률. 폴링률은 이거는 반응 속도 초당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전 800에 겐지 감도 7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른 것도 다 7 사용하고 있고요. 자, 여기서 DPI는 저번에 봤고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 튜닝, 튜닝에 대해서 하나 또. 이게 뭐냐면은 이 마우스 패드 튜닝은 마우스 센서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표면 지정 로지텍. 자, 튜닝 한번 해볼까요? 자, 어떻게 하느냐, 사용할 표면에 마우스를 놓은 후 왼쪽 마우스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. 숫자 8 패턴으로 표면에서 계속 마우스 이동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영역을 포함시키시오. 어쩌고저쩌고. 자, 이렇게 튜닝 중입니다. 자, 튜닝 완료되면 마우스 왼쪽 뿅 놓으면 여기서 분석. 와, 뭔가 있어 보여요. 아, 20만원 값 합니다. 이제 마우스가 현재 표면이 최대 트래킹 정확도에 맞게 정밀하게 튜닝 되었습니다. 야, 이제 여러분들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뭐 나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? 맥클린? 그래도? 오, 뭔가 조금 표면이 아까는 좀 미끌미끌했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아직 표면을 안 잡은 상태라 좀 미끌미끌했다 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은 좀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마도 내 착각일 수도 있고. 일단 이 표면 기능을, 자세한 기능을 일단 모르지만 일단 좋은 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우스 이거는 이제 유무선 할 때, 무선 할 때 충전 양 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또 마우스 컬러. 자, 이건 제가 눈부셔서 안 해놨는데 마우스에 색을 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이시면 색깔이 없었는데 색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걸 또 볼 수 있고요. 호흡 효과 한번 해볼까요? 호흡 효과 하면은 이렇게, 지금 완전 새빨간 빛에서 나오다가 아니네요. 지금 빨간색으로 고정이네요. 그리고 파란색, 자기 마음에 드는 거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고요. 야, 좋다.
전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건 안 해놓고. 잠깐만요, 이거 못 끄나요? 오케이. 이 혹시 여러분들 저같이 눈부심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검은색 RGB 값을 000빵빵빵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는 마우스고, 또 이게 제가 게임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우스 휠 같은 부분, 웹툰을 볼 때도 이렇게 드륵드륵드륵드륵 내리기는 여러분 좀 귀찮으신 분들이 있어요.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꼭 한 명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마우스 이 버튼, 여기 있는 이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은 마우스 휠이 오로로로로로로로 하고 들어갑니다. 자, 이걸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헛! 헛! 그럼 이제 알아서 휠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. 이제 나중에 뭐, 아 그게 나는 웹툰 내리는 것까지는 귀찮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로지텍 G900, 저번에 제가 영상 올려주기에 너무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도찾기나 또 아니면 또 이제 마우스 로지텍 G900에 오히려 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, 일단 이 마우스 평가를 좀 내려보자면은 저는 로지텍 시리즈만 좀 써온 로지텍 빠거든요.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빠인데, 로지텍 G1, G502, 그 다음에 이제 또 G900으로 넘어오면서 일단 50이랑 G900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501을 쓰셨던 분들은 G900으로 넘어오실 때 딱히 무리는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도 표면 튜닝 같은 거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손에 맞는 마우스로 탈바꿈 시킬 수 있고요. 여러모로 되게 좋은 마우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여러분 이렇게 로지텍 G900 리뷰, 솔직담백 리뷰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명훈이었습니다. 우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